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 세 번째 시간, 기쁨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고 특별히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일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일, 두려운 일, 분노할 만한 일이 늘 있어요. 늘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거의 없고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른하고 아이의 특징이 웃음에 있답니다. 웃음의 차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모인 곳에는 깔깔거리는 웃음이 그치질 않아요. 계속 웃습니다. 한 어린아기가 누워서 쌩글쌩글 웃고만 있으니까 말을 하지 못해요. 웃고만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웃지만 말고 말 좀 해봐라. 왜 말은 안 하고 웃기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옆에 조금 큰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어른이 되면 웃지 않고 말만 한다니까요. 웃지 않고 말만 하는 게 특징이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루 평균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마다 평균 8.6초 웃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90초 웃는 거예요. 1분 30초. 하루에 1분 30초 웃는 거예요. 반면에 하루 중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평균 3시간 6분이랍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늘 근심할 만한 일이 있는 게 아닌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1분 30초 웃고 3시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장 건강하고 밝아야 될 20대 청년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웃어야 복이 오고 웃어야 건강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웃으면서 하다 보면 또 안 될 일도 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건을 힘써야 되는데 참된 경건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은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조금은 무겁고 근엄하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경건이 아니에요. 그 유교적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건은 뭐냐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곳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웃으면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과묵하고 그냥 얼굴이 굳어있고 침묵하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도 조금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영성이에요. 자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실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실학과 그랬죠. 실학. 이 실학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을 누린다. 영어로 joy입니다. 기쁨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껏 웃을 일 없는 이 세대에 전쟁의 소문, 테러의 소식,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쁨이 아닌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을 먼저 생각하지만 어떤 조건을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무감각한 게 문제예요. 무감각한 거. 그래서 기쁨의 반대는 무감각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반대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실은 미움과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냉랭해요. 마음이 딱딱해요. 무덤덤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또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을 때 아침 공기가 신선하게 와닿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무료하다 그럽니다. 하루가 힘든 거예요.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따스한 임재 혹은 그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예배도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일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7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것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거든요. 악한 세대는 주위에 공감하지 않아요. 울릴 또 웃을 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진리에 무감각한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가끔 아이들 데리고 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 갈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린이부 사역하고 할 때 우리 교회에 교회 축구팀이 있었어요. 아이들 축구단 만들어가지고 교회대항 축구대회 나가고 서울시 교회대항 축구대회에서 우리 부서가 우승하고 그랬어요. 한강에 가가지고 축구하고 막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막 운동장 가고 그러면 가끔 운동장 가면 이 운동장에 이 너무 지나친 팬들이 있죠. 골수 팬들, 서포터스라고 그러죠. 골수 팬들이 있어요. 이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요. 이들은요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모여가지고 노래를 막 불러요. 선수들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노래를 부르고 경기할 때도 앉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뛰어요. 저는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즐기는데 계속 뛰어요.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나면 이기면 너무 좋아하고 지면 화를 내고 막 선수들에게 뛰어가가지고 막 버스에 들어놓고 그래요. 막 가지 말라고. 이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그 나단 푸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젊은이들에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젊은이들에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고 두 번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고 세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고 네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걸 발견하면 젊은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야구가 그런 것 같고 축구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종교고 막 그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들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가능성을 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불태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열정도 없는 사람보다 난 거예요. 그죠? 그들은 뭔가 목마른 거거든요. 뭔가 찾고 자기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열정에서 방향만 바꾸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열정적으로 끝까지 해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취미생활을 해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생활을 해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돈 버는 일을 해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 있을 때 그 야구장에 사시던 신성민 집사님 미국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가능성. 공준태 권찰님 조기 축구회를 누비던 그 열심히 있었고 제가 알아요. 말 한마디 들으면 알아요. 그 열심에 십자가에 불이 닿으면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 박용훈 성도님 보십시오. 야외 예배 가가지고 그 피구하는 거 보셨죠? 피구. 피구하는데 그냥 그 피구를 여자들한테 던지는데 정말 와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적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던졌지만 예수 만나면 마귀를 그렇게 때려잡는다니까요. 막 그런 열정에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타오르는 거예요.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잘 노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며 살았는데 예수 만나니까 예수 위에 충성하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물을 던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 한 번 더 던져봐 하니까 또 던지잖아요. 그런 열심히 그 열정이 주님을 만났을 때 타오르는 그런 귀한 기쁨의 종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감각의 이 장벽을 다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전염시키는 분이에요. 기쁨을 전염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떠셨냐면 보시니 좋았더라.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보시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시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보시고 너무 좋았어요.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환희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 피조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기쁨을 갈망하고요. 정말 기뻐할 때 행복함을 느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쁨을 찾아가다 보면 그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기쁨을 회방하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을 창조했기 때문에 기쁨을 없앨 수는 없어요. 대신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기쁨을 왜곡하고 파괴시키는 일을 마귀가 해요. 왜곡하고 파괴해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재미와 기쁨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재미와 기쁨은 다른 거예요. 재미는 즉흥적인 거거든요. 쾌락적인 거거든요. 그 재미의 끝이 허무해요. 근데 기쁨은 뭐냐면 뿌리부터 올라오는 게 기쁨이거든요. 이걸 혼란시켜서 자꾸 쾌락에 빠지게 하고 허무에 빠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교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자꾸 비교하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게 하고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내가 저걸 가졌으면 내가 저 일을 했으면 하면서 자꾸 비교하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뺏어가고 왜곡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실 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복음이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즐겁다,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예수님 이미지 어때요? 어둡고 우울하고 과묵하고 조용한 분으로만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이와 같았어요. 먹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먹고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예수님은 누굴 만나든 기쁨과 웃음을 나누셨어요. 넘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심판과 징계가 무서워가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예수 믿는데 즐거움이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긴 하지만 우리도 붙잡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관계의 기쁨이 있어요. 관계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게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예수님의 뜻이래요. 너희와 내가 함께하면, 붙어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관계의 기쁨 혹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쁨이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기쁨을 모르고 다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를 보냈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 그 앞에 말인데,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너무 기뻐하며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쫓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며 돌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런 기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받았다는 그런 기쁨,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현상의 기쁨이에요. 조건의 기쁨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기쁜 일이죠. 다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누려야 그 다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를 도망다닐 때, 광야를 헤맬 때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죠. 죄도 없는데 지금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그 광야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보십시오. 다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던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다음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억울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음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주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우리는 기쁨을 결단할 수 있어요. 기쁨을 결단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면 전에 없던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기쁨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기뻐해라, 감사하라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순종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목회 그 일정에도 나왔지만 오는 8월 5일 6일 금요일 토요일이거든요. 5일 6일에 플러튼에 있는 주님의 마음 교회에서 청년 순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초청이 됐어요. 수료례를 해달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경탁 목사님이신데 아주 패기가 있는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곳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젊은이들 중심으로, 청년 중심으로 교회가 잘 모이고 성장하는, 가정교회 같이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한참 아플 때인 6월 초, 제가 좀 아파가지고 집에 6월 초에 이렇게 그 집회를 위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은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도 한 주 쉬었다고, 지금 힘들다고. 제가 힘들어가지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그러자 이 오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저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상태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그랬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일주일 후가 지났는데 상태가 별로 좋아지질 않았어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꼭 부탁하고 싶대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진짜 하고 싶대요. 진짜 하고 싶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 이런 이야기 있던 거예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방해가 있다고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방해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더욱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해야 되겠다. 진짜 아픔에도 불구하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제가 운전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운전이 어렵다고, 그냥 기도원인데 한 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운전이 불가능하다,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 청년들 그거 영어로 설교해야 되지 않냐, 제 영어가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더니 다 괜찮대. 라이드 직접 하겠다 그러고 뭐 다 괜찮대요. 다 소용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남은 아픈데 자기들은 은혜 받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그래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생각할까? 기뻐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사하기로 생각했어요.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있어도 불러주지 않으면 못 가는데 아파도 오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줄 테니까 다 날 거예요. 그러니 오라는데 못 간다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면 제가 대충 가겠습니까? 대충 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은 일도 방향만 바꾸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어렵고 힘들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방향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은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불평도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나쁜 것은 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쁜 거는 더 나쁜 것보단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괜찮은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을 하면 정말 더 나쁜 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감사할 때 감사가 찾아오고 기뻐할 때 기쁨이 찾아오지, 지금 생각할 때 나쁘다고 진짜 불평하면 더 나쁜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걸 통해서 소망에 이른다. 그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원이에게 종종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얘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6월 달에 애가 생일이에요. 6월 달에. 생일이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잖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안 사줘도 생일이면 조그만 거 하나를 사주거든요. 6월 달에 선물을 하나 딱 받으면 그 다음에는 12월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할지를 결정했어요. 그래요. 6월 달에. 6월 달. 뭐냐 그러면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대.
근데 차 서치를 해요. 찾고 준비해요. 그러다 12월 달 딱 되면 그걸 얘기해요. 그걸 또 딱 사주잖아요. 딱 사주면 바로 그래요. 아빠 6월 달 생일 선물을 결정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또 그 뭐냐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다가 좀 자꾸 생각도 해보고 막 비교하다가 또 이제 사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항상 생글생글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소망이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의 끝이 소망인데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기다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은 뭐냐면 나눔의 기쁨이 있어요. 나눔의 기쁨.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전해지냐면 나의 칭찬과 격려로 전해지는 거예요. 축복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옆에 가면 칭찬과 격려가 많이 와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칭찬하는 거거든요.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발견이 돼요. 그러면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 동정심만으로도 가능해요. 그건 누구나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은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잘 웃지를 않아요. 웃지는 않아요.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꾸 이렇게 웃고 얼굴이 밝고 기쁜 건 뭐냐면 그분 성품 자체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하는 마음 있고 하니까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그 사람이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칭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면 내 마음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게 회복이 될 때 칭찬이 가능한 거예요. 그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공동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격려와 칭찬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예요. 아무리 사랑으로 수고만 해도 수고만 하잖아요. 힘들어요. 격려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 호흡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기쁨은 호흡과 같다. 따라합니다. 기쁨은 호흡과 같다. 아무리 신선한 공기가 있어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만 할 수 없잖아요. 마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야 되거든요. 뱉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쁨이 나에게 오면 계속해서 받을 수만 없는 거예요. 기쁨이 나에게 왔다가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뱉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나의 좋은 시선을 가지고 그의 좋은 부분을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할 것들을 바라봐주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면 칭찬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카드를 써요. 요즘에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좋은 표현을 해줘요.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배가 됩니다.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그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뿐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이렇게 기쁨은 찾아온다기보다는 발견하는 게 많아요. 기쁨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기뻐해야 될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런 장소가 어딜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그 예배가 참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절 보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잖아요. 저 보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찬양으로 우리의 그 영성을 좀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보다 늦게 오지 않고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예배 다 마치기도 전에 그냥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분주함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자꾸 찾아다녀. 이 교회도 갔다가 이 교회도 갔다가 그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게 기쁨과 만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 속에서 나의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영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건강한 인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